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프로젝트 오존 라이트 시즌 2 32개나 만들어버렸네.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난감하게 됐구만. 어차피 가격도 싸니까. 갑자기 괜히 나타나서 아파요. 어이씨, 굉장히 많은데? 어이, 아, 진짜 이거. 조금 더 필요하겠는데. 오케이, 다 됐다. 몇 개만 이걸로 캘까? 이걸로 캐면은 톱밥이 나오는데 이걸로 종이에 나중에 만들 수 있어요. 네 개랑 물로 종이를 만드냐, 아니 그냥 쭉 구워가지고 만드냐, 이 차이. 진짜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이 정도만 캐자. 오케이. 나중에 이거 쓸모가 있습니다. 돌은 여기다 남고, 돗밥 여기다 남고, 점토. 면모. 오케이. 남고, 담고, 점토. 일단 뼈가루가 필요한데, 뼈가루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더스트를 갈기. 20% 20% 20% 다 20%. 상자 한번 까봅시다. 좋은 게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나쁘지 않고. 후반부에 나쁘지 않고. 케이브 스파이더, 만화 합금의 대장 요소의 태양전지. 허허, 태양전지 정말 쓸데없는 데가 없는데. EMC용으로만 써야겠다. 잠깐만, 이제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망했네. 이제 갈아야 되네. 용암을 여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빨리 그 조약돌 선상도 가야 됩니다. 아 맞아, 예전에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자살하면 아이템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시즌 1 때는 아 이런 비겁한 방법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라도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자. 아,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훅도 나와요? 안 나왔어, 근데. 저거 사망 포인트 좀 꺼야겠어. 아이씨, 왜 하필 나, 저 나무 위 떨어져가지고.
아이템 좀 나와라. 와 진짜. 야 이거 확률 좀 바뀌었냐? 이거 업데이트 됐냐? 야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오 진짜 하나도 안 나오네?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엔 마지막으로 죽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포기하자. 안 나온다. 그만하자. 어 이럴 리가 없는데. 희한하네. 아 이건 또 언제 다 하냐 이거. 나 나무, 어, 나무 다 일로 옮겼지. 깜짝 놀랐네. 잠시만 달리기 키를 좀 바꿔야겠어. 전 달리기를 항상 F로 하는데 지금 저 양쪽 바꾸기가 내 들어가 있어서 매우 신경 쓰이네. 오케이. 그다음에 실.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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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침대도 하나 만들어야 돼. 이 남는 자리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겠죠. 오, 야, 진짜 잘하면 되겠다, 이거. 오, 됐다. 이게 처트에 되는 거 진짜 흔치 않은데. 오, 아니야! 무슨 짓거리야, 이게. 아 옛날에 옐로리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아쉽네. 어? 잠시만 조약돌 나 설마 다 썼냐? 그러네.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녹이고 있어. 이번에 제가 녹이는 속도를 안 바꿔놔가지고 이거 그 뭐야 이거 엑스니로 컨피그는 제가 안 바꾸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번에는. 그때도 안 바꾸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걸 바꾸면은 너무 사기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그동안 뭐하지? 아 철이나 구하러 다닙시다.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이곳에는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마다 철이 있다는 것을. 아마 시즌 1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제일 가까운 이 우주선부터 갑시다. 자 이게 바로 철블럭입니다. 23블럭.
EMC 달달하다. 얘도 처리고요. 옆에 얘는 발광석이에요. 얘도 철. 얘도 철. 내가 이걸 돌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었던가? 안 되지? 옛날에도 이거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거 모드팩을 제가 아마 옛날 영상에다 뒤에다가 그대로 끼워놓고 카테고리 그걸 재생 목록을 시즌 1 뒤에다 그냥 끼워놓고 진행할 것 같거든요. 아직은 제가 아직 안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시즌 1 보고 싶으시면 바로 옛날 옆에 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엄청난 양의 철을 구했습니다. 와, 호호호호호. 중간 단계만 빨리 거치면은 바로 이제 철 등급으로 올라간다 이제. 철 774개. 우주선 하나 탈 때마다 774개씩 얻는 거예요. 자, 이걸로. 준비됐고 이 조약돌만 이제 되면은 바로 이제 조약돌 생성기 들어갑니다. 그러는 동안 철곡 하나 만들자. 사과 하나 깔고 철을 가지러 왔다. 지금 제가 베인 마이닝 하려고 쉬프트를 누르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인 서버인 그 마신 서버 시즌3의 영향이에요. 그 당시엔 제가 서버 같은 거 운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그냥 아마 그때 내가 아마 시참도 안 했었을걸? 이거 시즌1 할 당시에는? 진짜 그건 진짜 옛날이라서 유튜브 초창기라서 제가 진행했었던 걸로. 이 정도면 다 터졌지. 어. 털만큼 다 터졌다. 이번엔 조금 덜 털었는데? 뭐 어때? 용암 아직 좀 모자라고 조약돌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번하면 이제 용암 한 바퀴 되고 그 다음에 얘 털었고 얘 털었고 이제 쟤 한번 털고 가야 되는데 저기 가려면은 여기 와서 대고 점프 그러면은 와지열. 진짜 이거 모드팩 만드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철블록을.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